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들은 자기 노출의 어떤 욕망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꼭 항상 이 카메라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엉덩이를 꼭 보여줘요. 아주 시청자분들한테 민망해 죽겠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의 욕망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을 또 보험으로 잘 또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보험들이 여러분을 잘 보장해주고 있는지 인슈업과 함께 보험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 화요일 밤에 제목부터 좀 도발적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과연 어떤 경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경제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전략을 쓴다면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건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 자. 참 증권가에서 네. 좋은 이코노미스트로 유명하신 박상현 연구원님이요? 네, 저는 저 이제 어릴 때 기자, 네. 꼬마 기자일 때도 네. 뭐 경제를 뭘 알아요? 그러면 이분이 쓰신 이제 리포트들 밑줄 그어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리고 저는 뭐 3프로 시작하고 처음 뵀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주 훌륭한 이코노미스트라는 건 그냥 봐도 알겠더라고요. 굳이 뭐 아기 때부터 안 보더라도 예. 자, 일단 뭐 저희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그 의미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사실은 뭐 제 뭐 리포트 제목은 사실 경험하지 못한 경제 버전 2로 적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터지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경제가 대중단되고 하면서 사실은 경제가 이제 뭐 대공황이 가느니 하는 이러한 저희가 진짜 경험하지 못한 충격을 한번 이제 경험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작년에 이제 리포트 제목이 이제 경험하지 못한 경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역으로 이제 작년에 워낙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백신 뭐 다행스럽게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고 뭐 이렇게 보급이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난해 뭐 유동성도 있고 사실은 또 뭐 기술 혁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또 경험하지 못한 빠른 회복.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미국 성장률이 뭐 이제 8% 얘기까지도 나오는 그래서 뭐 중국의 성장률까지도 넘어서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저희가 이제 빠른 어떤 뭐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회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뭐 저도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뭐 한 30년 가까이 했지만 미국 성장률이 8%가 나온다는 거를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은 그 경제 구매에서 8%라는 거는 사실은 뭐 저희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 리포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썼지만 제가 뭐 비트코인 가격을 뭐 전망하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네. 최근 이러한 어떤 비트코인 어떤 상승 이러한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또 다른 변화를 사실은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러한 리포트 제목을 좀 썼습니다. 아, 그럼 그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말씀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 놀라운 경제 성장률 예측되는 이 상황이 제일 큰 겁니까? 예, 아무래도 뭐 그 전 세계 그 일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자체의 어떤 성장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올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기저효과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대 어떤 성장이 사실은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세계 경제에도 사실은 뭐 상당히 기여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특히 이제 뭐 대미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거고요. 또 네. 미국 경제가 지금 성장하는 게 사실은 뭐 경기 부양책 효과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경제 이러한 기술 혁신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상당 부분 성장을 좀 주도해 나가는 어떤 이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세계 경제 어떤 패러다임 또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계속 변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을 거로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저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의미가 있다. 예, 예. 자, 그럼 뭐 미국이 뭐 8%라고 쳐요. 뭐 우리 뭐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일단 수출이 잘 돼야 되는 잘 되겠죠. 8%인데. 예.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네. 자체도 상당히 좀 희망이 좀 보이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각종 파급 효과 뭐 제가 뭐 디지털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또 한편에 이제 아직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아직 남은 카드 자체가 우리가 인프라 투자라는 부분 자체를 아직 이제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만약 그것마저도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게 올해가 될지 뭐 또 이제 조금 내년이 될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 자체가 또 기존의 산업들 우리가 뭐 구경제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산업들의 파급 또 원자재 시장에 대한 미치는 파급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향후에 미국 경기 어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 행보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를 상당히 좀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좀 낙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뭐 특히 이제 자료에도 썼지만 뭐 최근에 제가 좀 자주 이용하는 게 이제 1920년대 상황을 사실 좀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상황이 이제 광란의 20년대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1920년대 예. 위대한 개츠비 한참 나올 때 그때 아닙니까? 그런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공교롭게 사실은 1919년에 아시겠지만 그 스페인 독감이 사실은 되게 휩쓸고 갑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나서 이제 미국이 잠시 이제 뭐 회복되었다가 이제 침체를 하고 나서 네. 이제 대공황이 이제 터지기 전까지 근 한 10년 동안 미국 경기가 대호황을 누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떤 또 대유행병을 사실 거치고 나서 왜 그러면 1919년 스페인 독감 이후에 그러한 어떤 변화, 그러니까 광란의 20년대 상황이 전개됐냐라고 보면 그 당시 사실 기술 혁신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뭐 포드 자동차 T 모델로 해서 자동차 이제 혁신도 있었고 예. 뭐 라디오도 나오고 그때 뭐 페니실린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념도 있고 또 제가 뭐 기사 이렇게 자료를 읽다 보면은 그 이제 위생에 대한 개념들. 그러니까 독감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위생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생겼다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사실은 인식의 변화 또 어떤 사회 생활의 패턴의 사실은 변화가 사실은 급격히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언택 산업이 사실은 떴고 또 이제 디지털 경제라는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전기차 기후 변화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좀 많은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유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기술 혁신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저희가 이러한 큰 위험병을 한번 거치면서 이러한 생활 패턴이라든지 어떤 인식의 구조 자체가 변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사실은 열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근거를 사실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광란의 20년대는 사실 뭐 한 10년 동안 진행이 됐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압축적으로 사실은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그러니까 3, 4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 사실 좀 저희가 이제 1년 사이 동안 이제 겪었던 이 변화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실 몇 년 동안 사실은 전개되어야 될 상황인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뭐 배달 웹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플랫폼 얘기도 하고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어떤 개념들 자체가 상당히 온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이렇게 압축적으로 사실은 뭐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올해 내년 뭐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도 있긴 하지만 어떤 경제의 어떤 변화, 산업의 변화 자체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빠르게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경험하지 못한 경제라는 부분 네. 사실은 조금 이제 용어를 좀 자주 쓰는 것 예측된 변화를 빨리 그럼 알려주시고요. 그 변화에 맞는 최적의 산업군들.
네,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친구들 빨리 알려주시고요. 가능하면 종목 코드나 티커까지. 티커는 아니, 그것까지 바라진 않습니다. 일단 네, 예상된 변화 빨리 알려주세요. 예, 뭐 이미 사실은 뭐 많은 사실 뭐 제가 그런 걸 더 통찰해서 안다고 하면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오겠죠. 예.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변화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제 산업이 사실은 꿈만 갖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네. 그 꿈 자체가 상당 부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 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나스닥 버블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근데 나스닥 버블 자체는 사실은 그땐 꿈은 사실은 있었는데 사실은 수요가 없었던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엔 꿈도 있고 사실은 이제 새로운 어떤 수요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단순히 저희가 뭐 이게 뭐 테마로서 뭐 이게 한 뭐 몇 개월 끄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업의 변화도 있을 거고 또 경제의 변화도 있을 거고 뭐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변화에 계속 저희가 조금 좀 주목을 하자 뭐 좀 최근에 어떤 성장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네. 조금은 좀 쉬었다 가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뭐 일시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좀 실망을 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좀 바라보자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오히려 약이 됐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어떻게 지난 보면 좀 그러한 면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 여러 사람이 축구하는 어떤 부작용도 네, 사실 예, 상당히 있었고 또 상당히 또 힘든 분도 계시죠. 사실은 이 빈부격차도 사실은 커지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작용도 났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우리나라도 사실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네. 미국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현금지급을 이제 계속 해주는 이러한 사회가 어떻게 되면 고착화될 수도 사실 있는 어떤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작용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게 혁명이 될지 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좀 앞당겨줬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연준은 뭐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연준이요? 뭐 연준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런 어떤 안정적인 성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그것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당장 저희가 기후 변화 얘기하고 뭐 전기차 얘기하지만 그게 수요로 나오기까지는 여전히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그러한 것들로 잘 이양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사실은 좀 마련해 줘야겠죠. 여기서 만약 연준이 우리가 금리가 튀고 하면서 했을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소위 이제 좀비 기업들 이러한 네. 것들이 사실은 파산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연준이 막아줄 수 있는 힘 자체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거는 사실 은행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나 네. 뭐 이런 걸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번 위기 때는 사실은 은행의 위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이러한 좀비 기업이라든지 또 이제 가게도 마찬가지겠죠. 부실이 막 커지고 하면 커지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터졌다라고 했을 때 은행마저도 이제 휘청거리고 뭐가 또 우리가 리먼 같이 뭐가 많은 데가 네네. 나온다라고 하면 네. 그때 가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과연 뭐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 큰 대답은 사실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진짜 네. 또다시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또 큰 시련을 좀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어떤 리스크를 아직은 사실은 좀 막아줘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에 계속 좀 충실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러니까 금리 오르는 시점 또 이제 어떤 양적 완화 정책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일단 네. 최대한 끌고 가고자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혹시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네. 제가 지금 조금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 산업 어쩌고 해서 이제 엄청난 기술 혁신 뭐 이런 게 이제 일어나면 고용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텐데 예. 이 코로나로 훨씬 그게 좀 당겨진 것 같고 예, 예. 그러면 지금 막 돈을 막 풀어서라도 가게 혹은 뭐 개인들의 막 돈 퍼주는 이 상황이 일상이 될 가능성도 좀 있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당장 지금 그 상황이 빨리 막 1, 2년 사이 빨리 오면 안 되니까 연준이 그걸 약간 조금 시간 끌게 하면서 좀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상황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뭐 연준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네, 정부도 재정을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 뭐 우리나라도 재정을 많이 푼다고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사실은 재정을 푸는 경우는 사실은 저도 못 봤거든요. 뭐 이게 대공황 때가 사실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사실은 좀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좀 반증하는 부분이 되겠죠. 언제든지 이거는 삐걱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위험한 상황들이고 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연준이 자꾸만 고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자체가 저희가 뭐 이렇게 뭐 8%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 언제 되돌려질 그 전까지 그 수준으로 갈지는 사실 누구도 사실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이 진보되고 이러한 것들이 되면서 뭐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제 뭐 기사분들도 사실 또 일자리도 잃을 수 있고 뭐 이러한 어떤 새로운 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기술 혁신 자체라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동의 생산성을 사실은 올리는 쪽에 사실은 초점이 맞췄는데 이제는 기술 혁신이라는 게 사람을 대체하는 쪽으로 사실은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제 고용 시장 이러한 것들 자체가 향후에도 이렇게 빠른 회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연준이 어떻게 보면 물가가 사실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물가 압력이 상당히 커질 텐데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당장에는 이렇게 빨리 성장이 빨리 된다 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빨리 회복을 못한다면 물가 압력 자체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연준은 사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 이사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는 세상 굉장히 좋아질 거다. 예. 기대를 가져도 좋고 예. 우리 이거 한 5년 10년 걸리는 거 1년 만에 이렇게 다 이뤄낸 거다. 세상이 아주 좋아진다는 말씀. 예. 그리고 조금 전에는 실업률도 쉽게 낮아지지 않을 거고 이런저런 빈부격차도 벌어질 거고 그래서 연준이 걱정 많이 하고 있고 세상이 나빠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세상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그러니까 큰 그림에 봐서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좋아지는 그림이 사실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양극화 문제 자체는 사실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혹시 그러면 그러면 그 기왕 하나 남은 걱정까지 다 풀고 가려면 미래의 세상은 결국은 그렇지만 소비자가 뭘 소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양극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갈등도 불편하지만 소비 계층의 소득이 없으면 그 뭘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양극화는 벌어질 것 같다. 점점 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길게 보면 뭐 길게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 상황 자체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아 이제 그러한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선진국 자체가 뭐 사실은 저는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한 배경을 또 선진국 또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유럽이 사실은 주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전환하면서 사실은 선진국이 사실 성장 동력이 없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쪽의 성장 동력을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만들면서 뭔가 수요도 만들고 고용도 사실은 좀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쪽이 그러니까 지금 가는 그림은 사실은 뭐 누구나 생각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비슷한 그림으로 가는데 그 과정 속에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어떤 수요를 사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됐건 뭐가 됐건 하나 대체 수요가 사실은 당연히 이제 내연기관에서 그런 거로 가다 보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테니까 수요라는 부분 자체는 분명히 창출화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을 또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 에너지로 해서 뭔가 하여튼 뭐 투자를 계속해서 뭔가 그래서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그러한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공황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뉴딜 정책을 얘기했듯이 지금은 뭐 디지털 뉴딜이 됐건 그린 뉴딜이 됐건 자체도 사실은 뭐 기술 혁신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고용이 새로 창출이 안 되더라도 있는 자리는 사실은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러한 정책들을 사실은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 사실 했다라고 하면 지금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정책들이 사실은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에는 네. 산업이 업그레이드되고 혁신이 나타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보면 주가가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러나 소비자들 주머니가
양극화되어서 네. 양극화된다는 건 부자가 반, 가난한 사람이 반이 아니라 예. 부자 1% 가난한 사람이 99%라는 얘기 아닙니까 점점. 예.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아무리 혁신된 상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구매 능력이 없으면 그게 정부가 여기서 걷어서 여기서 주는 것도 한도가 있죠. 네. 뭐 뭘 사겠는가 이제 이 걱정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건 이 99가 당장은 그런 혁신의 문제 때문에 소득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겠으나 어느 정도 텀을 두고서는 당연히 일자리도 또 생기기도 하고 뭐 인공지능 달래주는 서비스도 있을 거고 예. 만들어질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요 사이에 타임 래깅은 그러면 불경기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미래가 밝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호황이라는 그 사이가 호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가 불황이라는 그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를 사실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나 연준의 네. 역할이 상당히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거를 사실은 예. 뭐 호황이 될지 뭐 불황이 될지라는 부분 자체는 정책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그런 뭔가 앞으로 그래서 당분간은 좀 저희가 뭐 기업의 어떤 혁신 사이클도 사실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소한 1, 2년 정도는 정부의 역할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좀 정부나 연준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역할이 되겠죠. 뭐 크게 보면 그러한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시대가 사실은 좀 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미래가 갈지는 대략적인 그림제 우리가 그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물론 뭐 좋은 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뭘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길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과실들에 최대한 좀 노출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일단은 사실은 뭐 지금 그러한 어떤 좀 중장기적인 그림을 떠나서 재놓고 보면 사실은 뭐 여하튼 올해 성장이 좋아지는 거는 분명 뭐 다들 예상하시니까 좋아지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실 제가 요새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백신 경제라는 용어. 백신 경제?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서 우리가 얘기한 집단 면역 체제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잘하면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갈 것 같고요. 뭐 미국은 뭐 한 빠르면 7월, 8월 얘기를 사실은 지금 집단 면역 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는 사실은 결국 이동성의 확대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한 얘기 자체는 뭐 그동안 사실은 뭐 다들 뭐 비슷한 얘기였지만 뭐 서비스 수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의 강한 반등들이 사실은 좀 예고된 것이 아닌가. 최근에 보면 미국의 그 공항, 그러니까 항공 이용률 자체가 1년 내 최고치를 사실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동으로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미국만 보더라도 뭐 아직 코로나19는 한 60% 수준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백신이 맞고 이제 소위 제가 말씀드린 이 백신 경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동이 사실은 좀 가능한 어떤 이러한 그러한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사실 소외됐던 부분에 있어서 뭐 최근에 것 들으면 경기 민감제도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엔터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뭐 이렇게 여행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움직임이 시작하겠죠. 특히 이제 뭐 미국만 말씀을 드렸지만 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이제 뭐 최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좀 백신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유럽이란 나라가 사실은 이제 서비스로 사실 먹고 사는 나라, 관광 뭐 이런 것들 먹고 주된 산업들이겠는데 그것이 하반기 진짜 성장이 이제 그러니까 백신을 통해서 이제 상당 부분 그것이 확보가 된 이동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유럽의 그런 어떤 주력 산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좋아질 수 있고 해서 사실 올해 사실은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주식시장도 상당히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관련 어떤 그러한 업종들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좀 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그러니까 회복되고 좋은 경제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요즘도 이제 그럼 인플레가 강하게 나타나는 건데 기저효과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준은 이거 기저효과야 무시해라는 거고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기저 효과도 효과다, 좋은 거다라고 한다면 이 인플레이션은 깜짝 놀랄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이게 혹시 뭐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물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우려는 사실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올해 8% 성장을 했는데 물가를 2.1%를 예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이렇게 좋으면 물가가 사실은 확 올라야 되는데 왜 그러면 뭐 골드만삭스 이런 IB에서 물가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하나는 건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라는 부분 또 고령화라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세계 경제가 아직은 뭐 중국을 중심해서 과잉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해소가 되기 전까지 물가 압력이 사실은 좀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중요한 게 미국의 물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 소비자 물가의 구성이 사실은 이 유가라든지 이러한 상품 쪽 비중이 한 20%. 그리고 서비스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서비스라는 건 사실 고용 시장이 좋아서 임금이 올라가고 해야 물가 압력이 사실 커지는 부분들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이 뭐 좋아지겠죠. 이제 서비스도 이제 이동성도 하면 이제 레스토랑도 열고 뭐 이렇게 열면 이제 고용도 많아지면서 사실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한편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 참가율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얘기는 공급 여력이 상당히 노동 공급 여력이 살아있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임금 자체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5월, 4월, 5월 정도 정점을 치고는 사실은 조금 내릴까 연준 생각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5월이요? 있는 5월, 4월이나 왜냐 기조효과가 사실 정점을 찍는 게 그 당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정점일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사실은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코스트 쪽만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상승에 대한 얘기들만 사실은 좀 하는데 정말 이렇게 이제 8% 뭐 최하 9%까지 가서 진짜 소비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 네. 연말 정도 가서 저희가 수요발 물가 압력이 있을 수 그게 사실은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연말 정도 가봐야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이거 그것이 연말에 물가 압력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여하튼 사실은 조금 4, 5월 정점으로 지나서는 좀 안정을 찾고 만약 세계 경기가 진짜 저희가 원하는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 간다라고 하면 연말 정도 가서 물가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조금 또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연말쯤 네. 물가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우리 연구원님 말씀 중에 어떤 부분 좀 이제 어렵기도 하고 어떤 부분 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걱정과 희망이 섞여 있어요. 네. 섞여 있어서 네. 거기서 뭘 우리는 발라내야 할 것인가? 근데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 어두운 면도 분명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19에서 어두운 면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저도 이 뭐 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7년 18년에 그 IT 사이클이 한번 강하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4차 산업 혁명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도 사실은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성장 동력이 없다. 아, 없다. 예. 네. 사실 성장 동력이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고 보셨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그 과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계속 달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령화도 네. 마찬가지고. 예, 뚜렷하게 사실 성장 동력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나왔구나. 네, 17년에 이제 4차 산업 얘기가 나오면서 아, 네. 저기서 뭔가 저희가 신트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미중 갈등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조금 한번 가라앉았는데 이번 코로나19가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또 한 단계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사실은 좀 방향을 좀 틀어준 게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어두운 면도 있지만 사실 브라이트한 부분을 좀 밝은 면을 보시면서 사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수익 측면에서 사실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좌초할 수 있는 산업들은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아, 좌초할 수 있는 산업들. 그러니까 이 뭐, 기술 혁신 변화 과정 속에서 결국 도태할 산업들이겠죠. 네. 네. 대표적으로 뭐 휘발유차.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한 식으로 해서 뭐 산업 변화의 어떤 트렌드를 타지 못하고 계정 옛날에 어떤 패러다임이 묻혀서 아 저게 이제 뭐 좋아질 거야라는 시각을 갖고 투자를 하면 사실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트렌드 방향을 사실은 특히 이제 요새 같은 경우 워낙 사실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렇게 따라가기가 잘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뭐 각종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을 사실은 잘 읽으신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저는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좀 오히려 좀 유리한 환경들이 오히려 좀 조성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는 게 제일 어렵죠. 예, 어렵죠. 예. 네. 어떻게 다 따라잡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알려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도 이제 꾸준히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좀 저희도 한꺼번에 저희가 뭐 이게 전자도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네, 네.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기분이 예, 예. 업되냐 우울하냐 예. 결국은 그게 좌우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우울하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소득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미래가 불안해서이기도 하고 나이가 드니까 괜히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여튼 이 마음에 뭔가를 이제 치료하면 되는 건데 예, 예. 우리 가끔 이렇게 딸꾹질 같은 거 나면 고치는 방법이 없으나 갑자기 깜짝 놀라면 내가 언제 딸꾹질 했는지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리듯이 뭔가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충격이 한번 오고 나면 코로나19든 뭐든 그런 충격 이후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뭐 고민하고 있었지 하는 거를 좀 살짝 잊어버리면서 다시 스물스물 뭔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고민 많던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이 기억을 차라리 좀 잃어버리면 딸꾹질 비유 좋습니다. 예, 그래, 네. 오히려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가끔씩은 뭐 사람이 그렇다고 사망을 하면 안 되지만 네. 뭔가 이런 그 시나리오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오히려 약인가 싶은 생각도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들겠어요. 자, 여튼 뭐 우리 박상인 기자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을 못지 못한 세상, 못한 경제가 이제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이제 뭐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인 방향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전혀 평가할 동의도 뭐 그래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제가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있는 중에 경제는 심리다라는 이제 얘기를 사실 항상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심리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경제의 어떤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뭐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흐름 자체는 사실은 좀 심리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백신도 사실은 뭐 대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도 있고 뭐 최근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산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이 오르는 것 자체가 경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많은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사실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뭐 좋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다시 또 아마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더 들어보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이투자증권이시죠? 예, 박상현 이사님, 정말 좋은 시간,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